자, 오늘은 순간접착제를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많고 민가에 많이 지금 퍼져 있는 방식이죠. 순간접착제를 냉장고에 넣는 이유는 냉장고는 공기가 차단되기 가장 좋은 환경이고 그 다음에 시원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순간접착제를 넣어놓으면 순간접착제는 원리가 뭐라고 했죠?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공기 중에 수분을 차단시키면 굳지 않는 AI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순간접착제는 무조건 굳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뚜껑을 잘 닫은 상태로 상온에 놔두면 굳느냐? 안 굳어요. 자, 그러면 이 순간접착제를 눕혀놓으면 그럼 상온에 놔두면 굳느냐? 안 굳습니다. 공기 중에 수분과 안 만나면 얘는 안 굳어요. 누워있어도. 미니도둑 문방에 있는 수많은 순간접착제 서랍에 넣어놓거든요. 서랍이 높이가 안 나와서 다 누워있어요. 안 굳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안 굳어요. 의외로 구입한 순간접착제들 제조년을 여러분 잘 안 보셨죠? 자, 이거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산년은 2021년 6월이에요. 자, 몇 년 전 거면 이게 3년 전 순간접착제인데 아직도 안 굳었죠? 왜냐? 뚜껑이 닫혀 있었거든요. 안 굳습니다. 뭐 다른 순간접착제? 2021년 3월이네요. 자, 그러니까 순간접착제는 공기 중에 수분과 만나지 않으면 굳지를 않는 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자, 왜 냉장고에 집어넣냐면 이렇게 상온에 놔도 뚝 이 케이스가 허접해가지고 그냥 굳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냉장고에다가 넣어놔야지 굳지 않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상온에서 굳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밀봉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수분도 들어가겠지만 순간접착제 기운도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순간접착제가 굳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그런 아이들을 같이 놓는 것이 맞는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냉장고에 넣을 때는 반드시 지퍼백에다가 넣으시고요. 지퍼백에 넣으실 때는 공기를 빼세요. 공기를 다 빼고 밀봉을 한 다음에 냉동실이든 냉장실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안 굳습니다. 공기 차단하면.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삿바늘 한 200원 되나요? 배송비 3,000원? 그 정도도 좀 힘드시다 그러신 분들 계시죠? 뭐 냉장고에 넣는 거는 편한가요? 더 편할 수 있겠네요. 지퍼백 집에 하나 다 있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자, 그냥 이론상으로 말하면 밀봉이 잘 된 순간접착제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저는 이 순간접착제에 적혀있는 여러가지 이런 주의문구, 산업용, 이 제품은 산업용 목적의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생활용으로 판매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유해한 물질이길래 일반인들한테는 판매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기, 엄금, 여기 경고, 왜 유해성 문구는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놓는지 잘 안 보이네요. 자, 유해문구, 자, 돋보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순간접착제는 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이기 때문에 자, 유해 문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해 문구.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 옥외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을 하십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보호장갑, 보호안경, 안면보호구를 꼭 착용하십시오.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십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봉하여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법적 규제 현황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류 인화성 액체, 제3류 비수용성 액체 화기 엄금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염산을 냉장실에, 냉동실에 음식과 같이 보관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다 락앤락에 지퍼팩에 넣어가지고 화학물질을 냉장실에 음식과 같이 보관해서 음식과 같이 드시면 자, 저는 기분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주삿바늘만 꼽아놓으면 안 굳는 애인데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게 얘는 안 굳어요. 그리고 라이터로 얘를 녹이면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놔두면 안 굳어요.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실에 넣어놓는 거는 안 쓰겠다. 나는 1년에 한 번 쓴다. 자, 그런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저처럼 순간접착제를 매일 쓰지 않죠. 자, 근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미니도도 공방에서는 도장을 하잖아요. 도장을 하면 우레탄 도장을 하는데 경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경화제도 똑같아요. 경화제도 공기 중에 그 수분과 만나면
이렇게 제로화가 됩니다. 순간접착제와 똑같아요. 제가 이래서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장은 안 하시잖아요. 자, 경화제가 순간접착제와 그 공기 중에다가 이렇게 꺼내 놓으면 이렇게 젤화가 되어버립니다. 순간접착제와 똑같이 공기 중에 수분과 결합해요. 얘도 경화제의 특징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젤화되는 거 시각적으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왜 얘가 이렇게 되냐, 이 케이스가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걸 구입해서 지금 쓰거든요. 이 케이스가 얘네들처럼 밀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무조건 젤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비닐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렇게 막아 놓으면 젤화되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돼도 케이스가 허접하기 때문에 젤화가 됩니다. 이렇게 얘는 좀 많이 됐고 얘는 좀 덜 됐죠. 자, 이렇게 굳어버려요, 경화제들은. 자, 이런 고민에 항상 놓여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락앤락톡 있잖아요. 락앤락통에다가 신문을 이렇게 넣으시고 요 안에다가 경화제를 이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자, 순간접착제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락앤락통에다가 이렇게 신문지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실리카겔 아시죠? 김 같은 데 들어있는 거. 자, 이런 거 모으셨다가 락앤락통 뭐 이렇게 저처럼 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조그만 거, 순간접착제 들어갈 만한 거 있잖아요. 자, 실리카겔 집어넣으세요. 자, 좀 더 그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은 물 먹는 하마 있죠? 물 먹는 하마 하나 집어넣고 순간접착제 거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안 굳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다 빨아먹어요, 얘가.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들어간다, 번거롭다 그러실 수 있죠. 자, 휴지 있잖아요, 휴지. 휴지를 좀 말아서 집어넣어 놓으세요. 휴지가 수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충분히 냉장고에 안 집어넣어도 순간접착제는 굳지 않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의 문제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락앤락통에다가 그 실리카겔이나 신문 집어넣거나 휴지를 집어넣거나 좀 투자가 가능하신 분은 물먹는 하마 얼마 안 해요. 물먹는 하마 하나 집어넣어서 순간접착제를 넣으시면 음식과 화학제품과 같이 있는 것을 면할 수 있겠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냉장고에 넣으시고 싶은 분들은 냉장고에 넣으셔도 사실상 이론상 상관없는데 기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는 락앤락통에 넣는 것을 추천하는 영상을 오늘 컨텐츠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